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밤 정각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 10시죠. 그 예전엔 내가 그 유튜브 녹화를 할 때는 꼭 그 두루마기를 입고 그렇게 녹화를 했었는데 이제는 귀찮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 그냥 입은 대로 점퍼를 입었으면 점퍼를 입고 티를 입었으면 티를 입고 그냥 입은 대로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뭐 한동안 또 두루마기를 입었었는데 여러분들 내가 뭐 체격이 그렇게 옷걸이가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옷걸이 키가 늘씬하고 옷걸이가 좋으면은 두루마기를 입어도 좀 괜찮겠죠. 그러나 내가 뭐 두루마기를 입어도 나는 그 어울릴 그런 체격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옷걸이가 체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나이 자랑하는 얘기가 되겠지만은 절대 나이 자랑하는 얘기 아니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국전 6.25가 언제 끝났죠? 6.25 전쟁이 이제 그 1953년도에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을 한 거죠. 6.25 휴전을 했죠. 그런데 내가 언제 태어난 줄 아십니까? 5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25가 끝나고서 6.25가 휴전하고서 4년이 경과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 말이죠. 그때 그러니 뭐 있겠어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궁핍했었고 6.25가 끝난 바로 직후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렇게 파괴가 되고 없을 때였죠. 그랬으니까 뭐 오죽했겠습니까. 농촌이나 도시나 가난했겠지만 특히 나는 그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골에는 더욱더 가난했죠.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말을 들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정신을 못 차렸다 그래요. 까무러친 거죠. 까무러쳤는데 그 까무러쳐서 전혀 몰랐는데 멀리서 외치는 것 같은 소리가 자꾸 조금씩 크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그 정신 차려 하는 얘기는 우리 아버지가 외치는 소리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이제 정신을 모르고 까무러쳤으니까 흔들면서 우리 어머니를 흔들면서 우리 아버지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렇게 외치는데 그 소리가 이제 의식이 깨어나면서 아주 작게 들리다가 조금씩 크게 들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 당시 나를 영양실조 상태에서 나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산모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임신에서 그 임신 기간 중에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 영양 섭취가 바로 그 태아한테 가는 거거든요. 산모의 영양 섭취가 바로 태아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 뱃속의 아기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산모 자체가 먹질 못하니까 먹을 게 없어서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못했죠. 그래서 뭐 내가 그렇게 그 체격이 과히 좋은 체격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 약하다 소리를 내가 많이 주면서 들었어요. 그 약하다 소리를 들은 게 뭐냐면 그 우선은 내가 체격이 작고 체격이 작은 데다가 또 내가 뭐 이렇게 비만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작은 몸집에다가 말랐으니까 그러니까 뭐 체중이를 봐야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약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일단 내가 그 병력 필은 한 사람입니다. 병력은 필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도 내가 체격은 과히 좋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정신력으로 내가 뭐 공장 일도 계속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내가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그 집을 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집값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보통 뭐 한 30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하려면은 10억대 이상은 넘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0억대 이상 한 15억이나 20억 정도는 가져야 서울에서 그 30평 아파트를 장만할 것이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 생각하거든요. 난 정확히 모릅니다. 내 집값은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어림잡아 그 정도는 돼야 집을 장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공장이나 뭐 이런 직장에 나가서 15억, 20억을 마련할 수 있나요? 어?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봐야 그 받는 돈을 먹고 살아야죠. 어? 그 돈에서 먹고 살고 나면 그 돈 가지고 15억이나 20억이란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아주 뭐 의사나 이렇게 특별한 전문 직업이 아닌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뭐 그저 잘 살아봐야 남의 집 원룸, 그렇지 않으면 투룸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그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고시원이나 이렇게 남의 집 원룸에서 사는 사람이 방이 얼마나 크겠어요? 공간이 크지 않은 겁니다. 그 공간에서 뭐 붙박이 침대 놓고 TV 놓고 이렇게 되다 보면요 생활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붙박이 침대를 놓고 놔보쇼. 얼마나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나. 이 침대가 자리를 참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뭐 좁은 그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붙박이 침대를 놓으면은 생활할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절약하는 데는 어떤 물건이 가장 좋냐면은 캠핑. 여러분들 그 캠핑이라고 아시잖아요. 내가 뭐 언제 그 고향 킨텍스에서 열리는 캠핑 전시회에도 그 고프로 찍어가지고 올린 적이 있지만은 이 캠핑 물건이 참 좋습니다. 이 캠핑 물건이 말이죠. 이 공간을 절약하는데 가장 좋은 게 이 캠핑 물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원룸 생활하면서 이 캠핑 물건을 많이 그 애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보이는 게 뭡니까? 이 화면에 보이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매트를 사기 전에는 어떤 걸 사용했었냐면은 여러분 접었다 폈다 한 그 간이 침대가 있습니다. 그 야전 침대라고 하죠. 그거를 사용했었는데 그거를 버리고 이 새롭게 이제 산 게 이게 에어 매트입니다. 공기를 영어로 에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다 이제 바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바람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죠. 이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 이게 풍선입니다. 여기 위에는 그 위에 그 청색으로 되어 있죠. 색깔이. 이게 뭐냐면 그 비료더라고 해가지고 그 벨벳 천 재질이 벨벳이죠. 벨벳. 벨벳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이제 그 뭐 비닐과 두꺼운 비닐 같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바람을 집어넣으면요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서 이제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풍선 위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바람 위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풍선 위에서 잠을 자니까 얼마나 쿠션감이 좋겠습니까? 아주 그게 장점이에요 이게. 딱 바람을 이렇게 빵빵히 집어넣고 위에 올라서 딱 이렇게 두르면은 잠이 참 잘 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단점이냐면은
자다가 여러분들 자다가 이렇게 뒤척이잖아요. 몸을 뒤척이면 풀걱풀걱 소리가 나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간이 침대 내가 그 버린 간이 침대는 그런 소리가 안 나거든. 이렇게 사람이 자다가 이렇게 몸을 뒤척이도요.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이건 바람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자다가 이렇게 몸을 뒤척이면 풀걱풀걱 소리가 납니다. 그게 뭐 여러분들 내가 여기 유튜브에서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내가 독신타임즈잖아요. 이 제목이. 응? 그러니까 혼자 자는 거 혼자 잔단 말이죠. 이게 사이즈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사이즈가 여러 사이즈가 나와서 팔리는데 싱글. 싱글은 아주 좁아요. 이거는 싱글보다 조금 넓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광폭 싱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좀 험하게 자는 사람, 이런 사람 용이야. 그리고 잠을 아주 그 곱게 얌전하게 자는 사람은 그냥 싱글. 요거는 잠을 좀 험하게 자는 사람은 광폭 싱글. 그리고 이거보다 더 넓은 건 이제 더블. 둘이서 자는 거. 이렇게 그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난 독신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니까 이 광폭 싱글을 산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자니까 뭐 몸을 뒤척여도 이제 풀곡풀곡 소리가 나도 혼자 자는 거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더블을 갖다가 이 둘이서 잔다면 옆에 사람이 잠이 안 와서 계속 뒤척이고 하면 풀곡풀곡 소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잠을 못 자고 계속 몸을 뒤척이면 계속 불곡불곡 소리가 나니까 그게 좀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이렇게 몸을 뒤척이고 하면 불곡불곡 소리가 나요. 그런 솜이 좀 난다 이런 얘기죠. 아마 예민한 사람은 그 소리에도 잠이 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혼자 생활하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뒤척이고 불곡불곡 소리가 나도 옆에 뭐 곤히 자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둘이서 자는 사람은 그게 좀 문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불곡불곡 하는 소리가 나면 옆에 사람이 잠을 깰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거를 사용을 해보니까 참 좋아요. 그 아끼도 얘기지만 이렇게 풍선 위에서 자니까 쿠션감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이 또 자고 일어나서는 바람을 뺍니다. 바람을 빼가지고 이렇게 착착 이렇게 포갭니다. 포개면은 부피가 없어요. 이 부피가 이렇게 크기 큰데 이게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피가 큰 거지 바람을 쭉 빼면은 이게 부피가 아주 작습니다. 바람을 싹 빼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밤에 잠잘 때는 또 바람을 집어넣고 이렇게 빵빵하게 해놓고 자고 좋아요. 아주 쿠션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캠핑용 에어매트인데 캠핑용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캠핑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그 고시원이나 그 원룸과 같이 고시원 뭐 원룸과 같이 좁은 공간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 캠핑용 물건이 좋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캠핑 아닌 캠핑 이것이 답이다 라는 이제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늦은 밤이고 내일은 내가 토요일날 이렇게 그 두 번씩 녹화하는 것은 내일은 또 고려사 세 번째 시간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그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 내일은 이제 고려사 3회를 하는데 하여튼 그때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